네, 안녕하세요. 진하인입니다. 자, 오늘 11월 13일이죠. 월요일입니다. 자, 오늘 저희 걱정전 자, 남부경비 캠프입니다. 성체는 3개고요. 오늘 월요일날 여기가 1단계밖에 없더라고요. 여기 무혈됐고 여기 2개, 요 위에도 무혈. 그래서 아마 1단계 5군데 중에서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. 여기 뭐 그러면은 펜커 길드 보이고 사도 길드 보이고요. 그리고 캐리 길드 보이고요. 저렇게 셋 중에 일단은 하나는 보겠네요. 최소 그럴 것 같습니다. 자, 그보다 지금 자, 그리고 신규 요리랑 영약이 나왔죠. 지금 일단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영약은 그거죠. 그 내가 만들기에는 괜찮아요. 근데 이걸 만들어서 팔기에는 무조건 손해입니다. 그래서 당분간 영약은 아마 직접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원하시는 분들은. 지금 이게 첫날 가격인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고가 설정돼 있어요. 아마 이거 패치해서 올릴지도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그 사냥놈들 흔히 말해서 그 생활로가 아니고 그럼 괜히 귀찮죠. 이거 쓰긴 써야 되는데 그 버섯은 뭐 재배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되면은 하나당 그러면 만들어 파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게 요리랑 달리 문제는 그 상점에서 파는 게 그 개당 10만 원이에요. 그런데 여기가 비약이 9개가 들어가죠. 각각 3개씩 뭐 관통이나 사신 같은 것도 하나에 뭐 8만원 잡아도 24만원 그러면 원가가 이 가격을 그 상회합니다. 그래서 매물이 없는 거예요. 이건 문제 좀 있고 그래서 뭐 팔기에는 그리고 지금 정식류가 있죠. 요즘 아주 그죠 마고리아만 올려져 있고 나머지 대여보다 정식이 없죠. 문제는 그 이거죠. 이게 아직 그 최고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지금 제가 500대부터 정식 파리만 주로 했죠. 제가 요리 그 정식 파리 전문인데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아마 따로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묶어 파는 게 좋은지 그 판단을 해가지고 거래소에 올라올 것 같아요.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이게 최고가가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. 지금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변하죠. 한 2만원씩 오르고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최고가가 얼마인지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. 이 검은 사막이 그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만들어놔서 막 생각없이 만들어놨습니다. 지금 요리 중에서 최고가 확인되는 게 이 카마실비아 특제. 이게 지금 보통 상점가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8만420원인데 8550원이죠 그럼 한 10배 정도 되죠? 10배? 10배 좀 안 되고. 그리고 또 상한가 볼 수 있는 게 아까 그 마고리아 특식 이거는 104,000원인데 7,850원 이거는 한 13배 되고요. 그리고 이 아레아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최대가는 확인이 안 됐었는데 예전에 그 호이선 나왔을 때 그 코코넛 파동일 때 56,000원까지 제가 봤어요. 그때까지도. 근데 이게 지금 상점가가 3,081원이죠. 그러면 이 아레아자는 18배가 되죠 벌써. 근데 이게 그것도 최고가 아니었어요. 56,000원도. 그래서 이 지금 최대가가 확인되는 정식을 가지고 이 신규 정식이나 아니면 다른 최고가를 모르는 정식에 그 최대가를 유추하는 거는 뭐 무리가 있다. 그래서 아마 주식하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만들면서 계속 파세요. 그냥 오르면 오른 대로 팔고 내리면 내린 대로 팔고 가뜩이나 기사단이나 메디아 같은 경우는 뭐 칼편도 그렇지만 잘 안 팔렸던 거죠. 그래서 지금 회전율이 마치 좋습니다. 아마 그 이 정식 새로 나온 정식이 굉장히 최고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은 지금 올라와 있는 정식을 계속 사고 있을 거예요 아마.
조금 위험한 방식이긴 한데 뭐 내가 팔자 신만 있으면은 뭐 관계 없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로 하면은 내가 뭐 사재기를 했다가 다시 팔 자신 있다 그러면 뭐 사도 되는데, 가장 권장하고 싶은 거는 만들면서 계속 판다는 거. 저도 하루에 일정 수량씩 계속 팔고 있어요. 이게 뭐 만약에 최고가가 찍히거나 아니면 각자 계산이 있죠. 뭐 메디아 같은 경우도 뭐 8만원 되면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. 저희 길드에서도 저한테 긴말을 많이 주신 분도 있는데 유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. 대신에 확실한 거는 저 이 정식의 최고가가 찍히거나 아니면 이게 일정 가격에서 오르면은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. 그러면 뭐 다시 또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쌓아두는 거를 권하시지 않습니다. 좀 재료가 넉넉하면은 그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. 어디 보자. 자, 오늘 재밌게 봅시다.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냐? 좀 이상하죠? 지금 그래픽이. 자, 지금 사도 길드가 있다고 하네요. 사도 길드. 자, 여기 햄스터. 자, 여기 사도 이렇게 두 개네요. 자, 지금 햄스터 길드는 그 알바길이에요. 건물이 없답니다. 그리고 사도 길드도 건물은 없는데 사람이 많이 있대요. 아마 그 시작한 다음에 판단해서 할지 안 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가봅시다. 자, 갑시다. 거리가 멀어서 지금 뭉쳐가고 있죠? 사람 많구나. 자, 사람 많죠? 부속 건물 없는데 사람이 많죠?
자, 도핑 좀 하고. 왜 이렇게 또 긴장감이 없냐? 아이고, 씨. 어우, 금사랑. 아, 금사랑 역시 아프죠. 아, 이거 사신 거 액터의 의미가 없구나. 제 건물이 없어가지고. 자, 들어서 고용 써줍시다. 건물이 하나도 없어 그런가? 굉장히 지금 긴장감 없이 하고 있어요. 아, 이게 지금 마우스가 바뀌어서 그렇구나.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구나, 이게. 쓰고 지금 성체가 좀 멀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부활 걸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도핑 잊지 말고.
1승 가급적 가지 합시다. 죽지 맙시다. 너무 멀어서. 자, 사유생사 한번 살립시다. 여기도 마우스가 좀 무거운 걸로 바꾸니까 괜찮네요. 묵직하죠? 전에는 그 마우스가 가벼워서 막 흔들렸는데, 이제 슬슬 구할 건 좀 늘어난 것 같아요. 지금 26번째. 최대한 아군을 살리는 쪽으로 합시다. 너무 멀리 갈 필요 없고. 뭐라?
논란을 틈타. 무효섰죠 반주가. 자 이어서 합시다. 자 여기서 다시 무효. 인원이 저기 한 30명 가까이 나오죠 요즘에 꾸준히. 그래서 1단계에서 1대1로는 뭐 무난한 것 같아요. 화면 안 떨리니까 아주 좋네. 돌아오는 거 조심합시다. 뭐 뭔가 좀 이상하죠? 막 렉 걸리는 것처럼. 맞고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그 햄스터 길드는 그 사람이 두 명밖에 없대요. 그래가지고 뭐 따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역할을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거점은 무난하게 먹었죠. 먹을 것 같아요. 햄스터도 깨겠죠. 그래서 내일 거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